검찰이 이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 등의 혐의로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지난달 31일 국내로 압송된 지 이틀 만입니다. 조덕현 기자입니다. 정유라 씨가 담담한 표정으로 법무부 호송차에 오릅니다.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귀국 당일인 지난달 31일 8시간, 어제는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. 그리고 어젯밤 0시 반, 검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정 씨는 이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 방해 혐의와 함께 청담고에서 공결을 받기 위해 허위 공문을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한 정 씨는 어머니 최순실 씨가 삼성의 지원금 78억 원을 말을 사는 방식으로 은닉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정유라 씨 승마 훈련 지원 명목으로 건넨 78억 원을 뇌물로 보고 이를 명마로 바꿔치기 한 것이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 하지만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. 이에 따라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조혁현입니다.